자기가 사는 공간은 나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우와! 야, 집이 한눈에 이게 딱 들어오네요, 이렇게. 여기서 중요한 행복 지수를 위한 포인트는 이 집 엘리베이터가 있어! 와, 이렇게 창이 있구나. 여기 대박이다, 여기 뭐야? 다 의미가 있던 거지, 다 의미가 있고 다 의도가 있는. 조그마한 원룸밖에 얻을 수 없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. 자기 집 앞에 골목에 깊이 있는 데를 찾으시면 좋아요.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은데?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지가 고민이어서 노래를 하셨어요. 클라이언트 케인이 나와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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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